안 그라마인이고요. 먹이 반응이 어떨지는 사실 안 봐도 뻔해요. 안녕하세요, 알량농장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요새 귀뚜라미가 품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. 귀뚜라미 농장들이 다들 귀뚜라미 지금 출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. 금뚜라미가 됐거든요. 귀뚜라미 막 웃돈 주고 막 두 배 주고도 사고 세 배 주고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지만 그마저도 구할 수 없는 지금은 극소 사이즈, 운 좋으면 소 사이즈까지밖에 못 구하고 귀뚜라미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제가 귀뚜라미를 대체할 수 있는 먹이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저도 정보가 없어요. 지금 얘들 뭐 얼추 봐선 살아서 온 것 같긴 한데 살아서 왔네. 자, 오늘 리뷰할 생물은 메뚜기, 정확히는 풀무치입니다. 대형 메뚜기고, 보시는 바와 같이 메뚜기입니다. 그냥 해서 일단은 이거는 미스터 메뚜기라고 해서 제가 예전부터 좀 눈독들여 보고 있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. 얘가 소사이즈, 얘가 중사이즈, 대사이즈고요. 중사이즈가 우리가 익히 아는 귀뚜라미 대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고요. 풀무치 대사이즈는 귀뚜라미보다 월등하게 큽니다. 제가 볼 때 풀무치 대사이즈를 사실서 쓰시려면은 뭐 개코에서는 뭐 앙그라마이뉴 이런 거 키우시거나 아니면 비어디 드래곤 아니면 대형 절지동물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 어차피 크레 4개 많이 먹이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중사이즈 먹이시면 될 것 같네요. 사실 얘네들 먹이 반응은 다 비슷할 텐데 영양 성분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고요.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죠. 중요한 건 가격이죠. 일단은 사실 귀뚜라미를 대체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. 귀뚜라미보다 훨씬 비싸요. 근데 지금같이 귀뚜라미가 없는 특이 상황에는 뭐 어쩌겠어요. 귀뚜라미를 못 구웠는데 뭐 그렇고요. 일단 제가 얘들의 보관 방법을 대충 흘겨봤는데 일단 뭐 햇빛 잘 되는데 키우는 게 좋은 것 같고 채식 성향이 강해서 뭐 동족 포식도 잘 안 한 것 같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얘들이 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? 제가 그걸 모르겠거든요. 지금 제가 통을 준비해놨는데 통에 뚜껑이 없어요. 만약에 얘들이 날아버린다면은 대형 사고인데. 이거 일단 한번 피딩도 시켜보고 한번 반응 좀 보죠. 자, 사실 제가 좀 쫄보라서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보관 방법을 알아보고 왔어요. 구매한 데에 써져 있더라고요. 근데 뭐 구매한 데에서 얘들은 뭐 동족 포식도 없고 별다른 관리가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 상태로 벽에 매달아 놓고 있다가 먹일 때만 꺼내 써도 된다고 써져 있어요. 그런 걸로 봐서 얘를 날지 않을까요? 안 날았으면 그냥 통에 넣으라고 했지. 뭐 그렇고 일단은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. 일단 다 각각 만원치 산 거예요. 성충 그러니까 대사이즈 만원에 20마리 들어있고요. 중사이즈 만원에 25마리 들어있고요. 소사이즈 만원에 30마리인가 35마리인가 기억이 안 나네. 30마리네요 30마리 들어있고요. 여러분은 아무래도 중사이즈를 쓰게 되겠죠.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원에 25마리 그러니까 400원꼴입니다. 한 마리 사실 귀뚜라미랑은 절대 비빌 수 없는 가성비인데 몇 가지 장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사료도 주시긴 했는데 그럼 밀어 먹여야겠다. 얘를 이대로 보관하고 나 무섭거든요. 얘를 막 매장에 뛰어다니면은 나 안 좋아.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사실 잡설이 길 필요가 없죠. 먹여보도록 하죠. 일단은 대사이즈부터 먹여봅시다. 자, 일단 대짜리 6마리 정도 꺼내진 거였죠. 대충 털었는데 넌 날 수 있니? 오씨 무서워요 여러분. 나는 뭐 곤충을 무서워하진 않거든요. 근데 무서운 게 애들이 날아서 탈출할까봐. 너네 못 나니? 지금 생긴 걸로는 보셨죠? 예, 분명히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이거 보관하실 때 뚜껑 있는 사육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망에다 두고 먹이세요. 탈출하겠네. 일단은 더스팅 좀 한번 해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세요. 이거 분명히 나와요. 이 정도면 지금 얘들이 벽의 높이를 감을 못 잡고 있어서 이런 거지 알고 있으면은 나올 수 있는 점프력이에요 이거. 자, 먹이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튀어나왔습니다.
네. 일단 안그라마인이고요. 먹이 반응이 어떨지는 사실 안 봐도 뻔해요. 안 봐도 뻔하죠. 이걸 안 먹을 리가 있겠어요. 당연히 먹지. 근데 지금 얘들이 보면은 지금 뒷다리가 까시가 아니다. 이 정도면 귀뚜라미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실 점은 먹이실 때 이런 동물들은 사실 모든 먹이가 다 동일해요. 모든 동물들한테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. 먹이는 항상 동물이 여기 머리, 대가리 부분을 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. 반대로 먹이잖아요? 가시가 역방향으로 목구멍을 긁을 수가 있겠죠? 이거는 핑키나 뭐 쥐, 물고기 이런 것도 다 동일해요. 물고기 뼈가 가시가 목구멍을 긁을 수도 있고 핑키 발톱이 목구멍을 긁을 수도 있고 모든 동물들은 먹이실 때 대가리를 물게끔 주시는 게 좋아요. 안녕, 나 500원짜리야. 먹이 반응은 좋네요. 너 오늘 1000원치 먹은 거다?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는 안 좋습니다. 이렇게 좀 슈퍼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은 슈퍼홈으로 대체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뭐 귀뚜라미만을 먹는 애들한테 이걸 주면 먹을 것 같긴 하네요. 여긴 합사장인데 풀어놔볼까? 날아다녀. 보셨죠 여러분? 와, 근데 반응은 좋다, 그쵸?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엉덩이 쪽을 물면은 목구멍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. 근데 사실 웬만해선 안 입어요. 웬만해선. 근데 가능성이 있다 정도고. 와, 힘 좋은 거 버플무치. 와, 와, 개코가 저렇게 매달리는 걸 물어가지고 하는데 초콜릿 안 놓치네, 벽을. 뭐 결국은 당연히 놓치게는 결말이지만. 와, 대단하다 풀무치. 인정한다 풀무치. 반응은 확실히 좋아요. 확실히 좋아요. 지금 얘들 말랐죠. 얘들이 맨 위층 얘는 아까 위층 개체는 슈퍼홈도 잘 먹던 얘인데 얘들은 슈퍼홈을 안 먹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풀무치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죠. 자,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.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털었는데 총 8마리밖에 안... 제가 아까 6마리 먹였잖아요. 왜 다 털었는데 2마리밖에 없지? 근세 탈출을 할 수가 있나? 왜냐면 제가 저걸 꽉 잠가놨는데? 그리고 매장에 뭐가 돌아다니기도 없고. 제가 가격을 잘못 알고 있나? 이상하네요. 지금 8마리밖에 없네요. 왜지? 여러분, 제가 영상에서 지금 6마리 먹이지 않았어요, 분명히? 6마리 먹인 것 같고. 왜 없지? 왜 8마리밖에 없지? 나 이거 20마리 샀는데? 제가 가격을 잘못 알고 잘못 시켰나? 이거는 제가 영상 한번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. 이거 어떡하지? 그러면 아까 걔들한테 이걸 다 먹이면 안 됐네. 골치가 아파졌습니다. 아니, 상식적으로 8마리 만원일 순 없어요. 왜냐면 얘들이 다 만원치인데. 아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분리포장으로 10마리 정도밖에 맛보기라 시키다 10마리인가 시켰을 거예요. 5마리 시켰나? 오히려 서비스를 많이 주신 건데 내가 혼자 이런 걸 수 있어. 제가 7마리를 주문했네요. 한 마리를 오히려 서비스로 주셨는데. 제가 일단은 얘들 맛보기를 한다고요. 제가 이걸 주문해놓고 좀 이따 연휴 끼고 막 이래서 좀 지연돼서 받았거든요.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요. 이 부분은 제 실수. 그럼 얘들 중짜리 먹여야 되나? 아쉽네요. 자, 다음은 크레의 먹이 반응을 볼 건데 도망가네. 사실 먹이 반응을 보는 게 무의미해요. 아니, 귀뚜라미하고 외형적으로나 좀 움직임이나 전체로 근데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. 보니까 살짝 뭐랄까 야생동물의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얘들은. 귀뚜라미는 살짝 기계적인 움직임인데 얘들 뭔가 야생동물적인 움직임이 있더라고. 뭐 그래서 당연히 안 먹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잘 먹네요. 자, 그래서 종합평가를 내리겠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걸 먹는 걸 보고 역시 성분이 좋아서, 역시 유기농 야채만 먹은 메뚜기라서,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체감할 수 없잖아요. 먹는 거 보고 역시 유기농이야 혹은 역시 메뚜기 성분이 좋아 이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고, 저희가 이제 평가해야 될 건 가성비, 가격, 보관 방법, 먹이 반응 정도밖에 없겠죠. 일단은 가격은 좋지 않아요.
일반적으로 귀뚜라미에 뭐 적게는 두세 배 차이, 많게는 10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고요. 뭐 보관 방법은 상당히 용이합니다. 아까 설명대로 이런 망태기에다 하나씩 씌워놓고 그냥 이렇게 옥수수 잎을 주신 건가? 이런 거 넣어놓고 보관이 가능하고, 얘들은 또 육식 성향이 적다 보니까 공격 포식도 없고, 그 다음에 시끄럽게 울지도 않는다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. 살짝씩 울 수도 있는데 귀뚜라미처럼 시끄럽게 안 울고 잘 안 운다는 걸로 보여지고요. 먹이 반응은 사실 말할 필요 없이 다 잘 먹죠. 근데 살짝 움직임이 달라. 얘들은 귀뚜라미는 뭔가 기계적인 움직임이라면 얘들은 뭔가 야생동물의 움직임이 있어. 좀 독특하게 움직이는데 괜찮네요.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탈출했어. 플리쉣 이 부분, 이건 단점입니다. 점프력이 너무 좋아요 얘들은. 그래서 탈출을 할 수도 있다 정도고, 이 먹이 반응이란 게 사실 요새 대체 먹이로 누에, 굼벵이 이런 거 많이들 알아보시잖아요. 근데 그것들은 웜이에요. 그 누에나 굼벵이 먹을 거였으면 미러마고 슈퍼웜도 먹어요. 물론 키튼질이 단단해서 먹이기 좀 그렇다, 소화를 못할 것 같다 하시는데 사실 괜찮이 없어요.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건 어디까지나. 그래서 그런 거 누에나 굼벵이로 대체가 될 거였으면 미럼을 먹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. 진짜 곧 죽어도 웜은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. 그런 애들한테는 뭐 좀 가격이 비싸도 충분히 먹여볼 만한 먹이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. 크레 도망간다. 일단은 도망가 못 가게 일단 한번 막아놓도록 하고, 크레가 팽매 먹으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짧게, 짧진 않았지만 마쳐볼게요. 이스터 메뚜기에서 구매했고요. 뭐 광고 같은 거는 아닙니다. 뭐 제가 광고가 들어올 만한 채널은 아니잖아요. 자,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